건강하게 출산할 날만을 기다리던 상황. 그러나 누구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리 부기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님도 걱정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얘기 났어요. 아산병원에 그 신생아 중환자실이 자리가 없어서 이제 급하게 막 경희대로 갑자기 옮기게 된 거예요. 그게 좀 무서웠겠네요. 네, 약간 좀 스트레스 좀 받고. 애기를 못 본 지 10일 정도 지나갔고 그래서 너무 신나고 많이 울 것 같아. 이게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거의 매일 울었어. 애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대체 메간과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열흘 전 임신 36주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아직 예정일이 2주 정도 남았지만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다리는 구부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사님이 다른 문제일까 봐 걱정해서 무서워 이제. 수술 때문에 무서워. 수술은 무섭지. 그래 더 안전. It doesn't have to do surgery. 산모와 아기들의 안전을 위해 예정보다 이르게 제왕 절개술을 결정한 겁니다. 애기 먼저 발찌 확인해서 우리 애기 맞는지 보여드리고 게요. 우리 매건 첫째 아가 딸이에요. 엄마 생일 9년 5월 16일 맞으시게. 추울까봐 이제 좀 가리고 얼굴 위주로 찍으세요. 보시면 여기 매건 둘째 아기 산모님 생년월일 2019년 5월 16일 맞죠? 응, 아기 남자 아기고 피부는 아직 조금 태지 조금 쌓여 있어가지고 신생아실 들어가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저희가. 너무 귀엽죠? 들어가야 되나? 지금 선도포할 거랑 괜찮아가지고 조금 더 찍으시겠어요? 엄청 추워. 항상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추워. 내 얘기도 태어났어. 너무 좋아. 잘 울고 건강해 보였어. 그래서 좋았어. 그러나 출산의 기쁨도 잠시. 메가는 병원에 홀로 남겨지는데요. The babies have to be transported there to get treated for their low blood sugar. So Moon is going with them. It's really stressful.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로 보내진 아기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황. Because I was only able to see them one time. 아산병원에는 이제 그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달해주고 사진 받아오고 다시 여기 가서 이제 뭘 또 받고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렇게 열흘 뒤 생이별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쌍둥이의 퇴원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애썼다. 몸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많이 빠졌네 이제. 예. 쌍둥이 낳아서 고마워. 아니, 나도 하고 싶었어요. 한 번에 끝. 걱정 반, 설렘 반, 기다림의 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해서 좀 걱정하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걱정,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11동 사진만 봤으니까 드디어 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애들 드디어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서 기분 너무 좋았어.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설명도 못할 정도로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아마 며칠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울었을 텐데 그냥 보고